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le 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의 동물은요, water deer가 되겠습니다. deer 하면은 사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water deer는 뭘까요?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Water deer are native to Korea and China. They live near rivers, swamps, and other sources of water. But water deer are very adaptable. They can even live in the mountains. They are also very skilled swimmers. They can swim for miles without stopping. Male deer grow long, curved canine teeth that look like fangs. So some people call them vampire deer. 네. Vampire deer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는데요. 사실 water deer는 우리말로 옮기면 고라니가 되겠습니다. 아, 고라니 하니까 여러분 뭔지 아, 들어봤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하나씩 읽어볼까요? Water deer are native to Korea and China. 자, 우리가 이 water deer, 고라니라고 붙인 것 자체가 서양 쪽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 쪽, 그래서 한국하고 중국에 있는 토종 동물입니다. 자, 그 지역에서 원래 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런 토종의 라는 말을 할 때 우리 영어로 native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water deer, 고라니라는 걸 알았는데요. 자, 이들의 특성을 서식지를 볼까요? They live near rivers, swamps, and other sources of water. 자, 이름도 water deer 이렇게 되니까요. 물을 좋아하겠구나 라는 걸 추측할 수 있는데요. 역시 강, 또 늪지대, 그리고 다른 물이 있는 근원지라고 해서 수원지라고 우리가 말을 조금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sources of water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곳 근처에서 산다고 하네요. But water deer are very adaptable. 자, 그러면 꼭 물이 있어야만 하느냐? 그런데요, 이 고라니는 매우 적응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적응을 잘 하는, 적응력이 뛰어난이라고 할 때 영어로 adaptable 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죠. They can even live in the mountains. 그래서 물하고 상관없는 이러한 산 지방에서조차도 심지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물을 좋아하지만 이렇게도 살 수 있으니까 they are adaptable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They are also very skilled swimmers. 그리고 이들은 수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헤엄에 매우 능숙합니다. 무엇에 숙련된 기술이 좋으라고 할 때 skilled를 쓸 수가 있겠죠. They can swim for miles without stopping. 자, 얼마나 수영을 잘하냐면 여러 마일을 멈춤 없이. 자, 멈추는 것 없이란 뜻인데요. 조금 더 부드럽게 해석하면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서 여러 마일을 계속 수영할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가 수영을 잘할 것 같은 동물이라기보다는 사슴과니까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 몇 마일을 without stopping, 멈추지 않고 간다고 하네요. Male deer grow long curved canine teeth that look like fangs. 자, 그리고 수컷 고라니 같은 경우는요, 길고 또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손목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canine teeth, 원래 canine이란 단어는 개과의 동물을 얘기할 때 쓰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수와 맹수들이 갖고 있는 그 이빨, 그래서 canine teeth 하면은 그 짐승의 이빨, 송곳니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굉장히 이 fang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뭐 사자나 호랑이 같은 육식 동물, 맹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송곳니를 얘기하는데요. 그런 fang과 같이 보이는 canine teeth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슴, 예쁘고 귀여운 사슴의 이미지에서 살짝 벗어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so some people call them vampire deer. 그래서 여기서 them이라는 건 male deer를 얘기하겠죠. 이런 수컷 사슴들을 vampire 사슴이라고, 흡혈귀 사슴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라니, water deer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의 퀴즈 볼까요?
자, 아까 잠깐 봤던 겁니다. 멈추지 않고 몇 마일이나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They can swim for miles. 자,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않고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멈추는 것 없이 라고 영어로 해볼까요? Without stopping. 이렇게 without과 같은 단어를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동사를 써줄 때 ing를 써준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